네 번째 픽. 이거 혹시 개건의 솔로 지금 빠른별 코치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인사를 한 건지. 충분히 가능하죠. 또 데마시아그는 그 짤은 어떻게 보면 LOL 또 역사에 남는. 아니, 그리고 네. 워낙 ACS 쪽에 영향력이 엄청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또 벌칸 선수랑 우승할 때 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영향력이 있고 친한 선수도 정말 많다고 해요. 이따가 그럼 전화 연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MSI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모데카이저를 한 번씩 활용했던 적이 있는데 임팩트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탱커를 상대로 라인전도 괜찮고 한타 때도 상대가 돌진할 때 핵심 챔피언을 데려가면 나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른이나 오공이나 두 챔피언 중 한 챔피언만 데려가더라도 좀 한타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잡을 거라면 모델 6전에 잡아야 돼요. 그 타이밍 한번 노리나요? 뭐 직선으로? 양코스 선수가 일단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뜨면 이거 와요. 그리고 바로 타격 들면서 잡아냈어요. 전멸 빠졌습니다. 칼 타이밍, 이 한 타이밍인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노리네요. 맞습니다. 와, 정글러가 진짜? 안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킬 먹은 쪽이 또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G2가 초반 스타트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6레벨 오래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누구고 넌 뭐야? 전멸도 없고 콤보 때려줍니다. 네. 그래도 모데카이도 나 정복자 모데카이저 평타 싸움 네가 나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조이는데요. 물론 오른의 궁극기가 이전에 빠졌기 때문에 리신을 잡는 그런 플레이는 안 나오겠지만 블루를 지켰습니다. 네. 그러게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것도 빈손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근데 이거 르블랑 와요. 르블랑 와요. 네, 모데가 궁은 있는데 자 리신도 오는데요. 그런데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갔어요 일단. 나오면 우공이 먼저 오고 있고 저걸 빠진다면 임팩트 전멸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코스까지 왔어요. 이런 게 좀 기분 나쁘다 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킬을 캡스가 가져가면서 아까의 스노우볼처럼 한 번 더 잡히고 마는 임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죠. 오른궁이 있고 모대궁이 없으니까 다출견인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시야를 뚫으러 가기에는 레오나가 좀 망설이고 이스리얼, 이런 것 이스리얼이 빠르긴해요. 그래서 일단 스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한타 봐야죠. 문제는 이거 인스파이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터지고 모대가 아직 궁이 없어서 리신 잡혔고 네. 그리고 다 잡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모대라도 일단 데려갈 수 있나요? 끝자락에서 캡스 살았습니다. 아니 모대 아까 전멸 빠진 스노우볼 엄청 크죠. 지금 계속 전멸이 없어요. 아까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네. 그렇게 할 게 많이 없거든요. 방에 데려가 놓고 호응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라이즈까지 와라. 네. 내가 가둬놨다. 얘 잡아놨다 내가.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포탑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무조건 잡는다. 잡고 생각한다. 잡았어요. 그 빠져 나갈 수 있나요? 반대편으로 일단 혼자 이제 캡스 리신도 근처에 있으니까 오히려 캡스까지 한번 노려보나요? 음파 빗나갔습니다. 웨이브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쭉 올라가겠죠. 자 반대편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캡스. 이거 약간 기차 놀이 하듯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텀 쪽에는 오공이 있다 보니 이거 이즈레오너가 또 밀리게 됩니다. 아니 벽을 끼고 한 바퀴 돌았어요. 아니 잡는 과정에서 쉽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맞습니다. 벽 쪽에서 르블랑이 어느 정도 2킬을 챙긴 상황에서 1코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G2 같은 경우에는 미드 쪽에서 적극적인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라이즈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깔끔하게 끌어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양코스까지. 미지. 쿨콤보 때려 넣었죠. 리신 그렇죠. 전멸 받았으면서 그냥 약간 죽어준 제가 볼 땐 약간 죽어준 그런 라이즈 옵니다. 과했다라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기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다출견이 정말 좋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리고 순간이동까지 합류가 되면서 역으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1대1 양코스 체력이 없나요? 근데 이게 용의 분노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레벨은 앞서 나가고 있는 인스파이더 오히려 라이브 회복 써주고 복불주로 회복 앞전멸 조조펀 결국 양코스를 끌어내습니다. 이건 인스파이어드가 어떻게 드리블이 좀 되나요? 되면 네. 한번더 패치 타이밍 좋았고요. 반대편 결국 잡아 냅니까 잡아냅니다. 와 잡았어요. 이지 이지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오르는 와 있고 모데도 만약에 진짜 바로 싸울 거라면 그냥 와 있는 게 나은데 이게 레오나도 바뀌어 위치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지금부터 근데 이거 양코스 근데 이거 타르가마스 타르가마스 단계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듭니까? 바로 데려가고 그렇죠. 안에서 밖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오공부터 잘 끊어내게 했고요. 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캡스가 막할 수 없는 상황 나왔어요 방에서. 자 그리고 왼쪽 그리고 임팩트가 앞쪽에서 캡스랑 지금 브로큰 블레이드를 밀어내주고 있고요. 그렇죠. 워낙 번지에서 지금 자 그리고 따라 붙습니다. 계속해서 임팩트 연달아 자 인스파이어 플래그 잘 도망갔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바텀 포탑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이지일 거거든요? 근데? 마무리 소금의 교대에서 여기서 피해를 입네요!
약간 이건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드 선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게요. 자, G2는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 자, 미신이. 블랙키 전에 쓰면서. 달라붙어서 그래도 그렇죠. 살짝 끌어냈고요. 데니. 다 모르세요. 데니 잘았어요. 데니? 데니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와. 결국 소규모 교전에서 다시 한번 G2가 힘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이. 네, 추격이 다시 또.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죠. 아, 빠르게 잘 넘어갔어요. NA-ACS 쪽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잡혔습니다. G2의 반경 역시 이런 게 무섭긴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저희가 흔히 아는 익숙한 결말로 가면 안 돼, 이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 이지의 챔피언들의 성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오나인가요? 또! 일단 시간을 벌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나 합류를 기대할 수 있나요? 오히려 대구 땅 위협할 수 있어요! 괜히 막 딸려들어오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니? 아까의 그 레오나가 마치 복절인 것처럼 다시 한번 비슷한 장면에서 이번에 한타로 크게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됐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 시야를 뚫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지가 약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뭉쳐서 제대로 한번 나. 근데 이거 르블랑 포킹하는 거 계속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이거 데미지 봐야 되는데요. 버스. 일단 예. 빠르게 먹었고요. 그리고 다출견은 앞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오른 궁가? 열리고요. 일단 오른 궁은 제절도한테 안 하고 피어스 많이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은 이지 계속해서 뒤 잡아야죠. 자, 일단 빠져나가고 있는 G2인데 흑점 폭발 걸렸고요. 오른까지 잡혔습니다. 오른을 최대한 녹여보자. 오른은 역시 오래 버티긴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레오나가 잡혔고요. 카이사랑 지금 오공이 돌고 있죠? 맞습니다. 리신도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안쪽에서 방인데요? 양코스의 오공이 시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방에서 지금 모데카이저가 뭐 딱히 엄청 유리한 구도도 아니었어. 그렇죠. 오히려 G2가 파고들면서 하나 둘씩 각자 흐려지고 있어요. G2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예요. 아, 근데 그러면서 한 명도 안 죽어요. 어떻게? 아, 근사 에이스였어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신이 저기 있어. 이거 누가 웨이브 누가 지워야 되지 않나요? 불칸의 어떤 결자이지. 네가 지워라. 레오나의 결자이지. 네, 내가 막는다. 어림없죠. 네, 미신이 뒤늦게 와봤습니다만 이미 예, 상륙 작전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상륙을 대량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미니언들이 상륙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잡히게 되면서 33분 때입니다. 네. G2 넥서스까지 파괴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짓습니다. GG! 그냥 보면 그냥 아 뭐 캡스가 지속적으로 포킹을 잘했다는 느낌은 들지언정 이게 무조건 G2가 이긴 게임이라고 유추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진짜 한 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방에. 그렇죠. 그래프를 봐도 골드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확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G2가 모데카이저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수은 장식딜을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딜로스가 나왔는데 G2가 결국에 한타를 깡 붙었을 때 뱀픽적으로 그냥 깡 붙으면 G2가 이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입니다. 볼은 참 맛있게 잘 치는 네. 것 같고 요 갱 성공시킨 것도 좋았고 절액 구간에도 모데카이저 아주 빡빡하게 밀어주면서 와드로 리신 찾고 시간 낭비시키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참 좋은 오른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령 시간대까지 G2의 플레이메이킹을 맡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르블랑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리신 라이즈가 상대팀 미드정글에 나왔었는데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게임이 길어졌고 결국엔 네. 조합이 좋은 G2가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5파이트 3명. 오. 와. 깜짝 놀랐어요. 네. 럼블 스테이지 2일차 첫 경기도 승리로 함께 시작하는 G2의 캡스 선수 오셨습니다. 우선 북미 상대로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another victory. You guys are now 5-0 against NA. MSI, how do you feel about that? I mean, it feels awesome. Whenever we can get a win against NA, it's always a big achievement for us. 네,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특히나 북미 상대로 또 이기게 된다면 언제나 더 큰 성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경기도 게임 내적으로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상대방이 더 강해질수록 오히려 G2도 계속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후반에 크게 한타를 이겨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플레이하면서 여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식으로 경기를 보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However, this game was also pretty close and also the stronger and EG got, you know, actually the stronger G2 got in that game. So were you kind of worried that you might be able to drop this game against them or were you still confident? I mean, we came up with a kind of good early game and then we just threw it completely. So we were a bit worried, okay, we need to take a backseat and we were just farming up. But eventually, I think Broken Blade got like a huge engage with Ornn and from then on, we just knew, okay, this is ours.
네,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잘 플레이한 데 반해서 경기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계속해서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가 나오면서 우리 좀 차분히 침착하게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파밍을 하자라는 식으로 경기를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그 이후에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가 오른 궁으로 연계를 대박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T1과 RNG를 모두 잡는 그런 놀라운 경기력을 G2가 보여줬습니다. 우지는 이제 어제 스트리밍에서 캡스 선수는 정말 이제 슈퍼파워가 있다, 초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국팀이나 중국팀을 상대하게 되면 거의 초사위원이 돼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더더욱 강한 상대를 만날수록 더 강해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칭찬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강팀 상대로 더 강해지고 특히 한국, 중국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yesterday G2 was having a phenomenal day beating both T1 and RNG and also Uzi on his stream actually mentioned that Caps has a superpower. He becomes a super saiyan when he gets to play against Korean and Chinese team and you kind of become a lot more enthusiastic when you get to play the stronger team. So how are you guys able to always be so stronger against the stronger team? I appreciate that. I think we just always, like we always love to play against strong opponents because that's what being a pro player is all about. It's like facing as strong opponents as possible. And we really want to prove that Europe can compete with the best. So whenever we play against these games, like for example against T1 yesterday, we were so far behind, but we're still trying our hardest to see where we can get the comebacks or where we can stay in the game. And I think just never giving up and making sure we can pull out the best performance is like what helps us. 네, 사실은 이제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최강 팀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즐거운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항상 플레이하면서 언제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칭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제도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느꼈던 점이 T1이 사실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기를 이어나가고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점은 이런 큰 대회에서 특히나 유럽이 세계 강팀 상대로 정말 최강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각을 보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강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자국 리그에서부터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몇 연승까지 노리고 있는지 남은 MSI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guys are still being undefeated starting from the playoffs back in LEC. So how far will you guys go? We want to go, keep going as many wins as possible. I think now that we had such a good start, we're definitely trying to go for the first seed. And if we could get that, that would be a huge advantage in the knockout stage. So let's say 4 or 5 more wins, I think then we're good to go. 네,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크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할 때 1시드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4, 5승 정도 더 연승을 가져온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캡스 선수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녹턴 이렇게 가보나요? RNG의 세 번째 픽은 녹턴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 약간 일종의 조커 픽으로 활약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녹턴 정글은 맞습니다. 주류 픽으로 뭐 계속해서 몇 게임마다 밴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씩 등장을 했을 때 분명히 임팩트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녹턴과 아리가 또 시너지가 괜찮게 나는 그런 조합이라서 예, 그리고 아리 상대로 나올 만한 미드 챔피언들이 뭐 백스, 조이 이런 뚜벅이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녹턴의 선택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트리스타나 레리 또 네. 등장을 하나요? 어제는 분명 트리스타나 레리 이거 왜 좋은 거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파트너만 바꿔줄지 뭐가 됐든 같이 들어가는 파트너면 어울리긴 하니까요. 뭐 이론상 그럴싸하긴 해요. 그렇죠. 마테가 완전 노골적인 돌진이니까 한번 타이밍 버티고 나서 반격을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대로 탈익이 아니라 레나타네요. 뭐 이 친구가 요즘에는 좀 더 트렌디한 돌진 조합의 카운터로서 많이 쓰였죠. 아렌지 선수들도 우리 정글 녹턴이고 상대 정글 리신이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상황을. 좀 의도적으로 다들 받아먹는 느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지금 당겨져 있습니다. RNG 쪽으로 미드 바텀 탑까지 자 편하게 라인전을 펼치고 있는 하나비. 한번 자 그런데 웨이가 탑을 향하고 이게 블라디한테 타격만 입혀도 좋거든요. 자 일단 선점을 걸어놨어요. 네. 그리고 달라 그리고 주한이 오는 시간 좀 벌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잘 버텼고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주한 예
블라디가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체력 손실만 확 줘도 라인전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려봤던 것 같아요. 조한 선수 효과적인 갱킹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뭐가 됐든 블라디는 직가는 타이밍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체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놓고 와가지고 그냥 선점아? 점아 걸어놨어요. 한톨 포탑과 함께 이건 빈이 그냥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너 어차피 저항 안 되잖아 지금. 아이템 차이도 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 쪽에서 아리가 선 6레벨. 네, 그거. 그런데 리신 등장. 하지만 주한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리신 턴을 또 뺀 거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녹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글링을 돌고 있고요. 힌도 편해지고. 탑이나 바텀으로 이동하는 그런 무빙 취해줘야 됩니다. 아직은 녹턴이 오니까. 자 순간적으로 한번 밍 선수 노려봤는데 이거 더 따라가고 끝까지 떴어요? 갑자기 녹턴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타이밍 잡혔습니다. 아 결국 첫 킬을 아레즈 쪽에서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점프 뛰면서 갈라가 추가적으로 유니파이드까지 한번 압박해봅니다. 미니 어버프 죽네? 시야가 없어서 예. 그렇죠. 서순만 좀 순서만 바뀌었지 사실상 궁 써서 뭐 노틀 잡았 레라타 잡았다 상대 뭐 스펠 다 빼고 네. 그래서 주환이 오히려? 주환이 엇박자로 오렘 리신인 게 조금 아쉽거든요. 자 밍은 접이면은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음파를 맞추긴 했는데 달라붙어서 근데 밍이 한번 잘 막아주고요. 밍 전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스킬 돌아오나요? 기다렸다가 지금인가요? 결국 밍과 갈라 모두 살아갑니다. 믹스까지 백수옵니다. 발사를 전멸이 맞았어. 갈라 끌어내려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럼 밍은요 갈 곳이 있나요? 애매한 위치에서 한번 귀환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번 들어서 잡아내립니다. 만들어냈어요. 백스의 화신. 그렇습니다. 초반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거를 팀원들이 베이 선수가 잘 커버해줬습니다. 이거는 본인들 궁 믿는 거죠? 네. 먼저 자르면 되니까. 달라붙었어요. 이거 막 위 아래 사방에서 CC가 다 들어오니까 괜히 잘못 써있다가 다이브 당하면 미드를 커버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RNG가 그냥 바텀 쪽에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상대가 누가 봐도 기동성도 훨씬 좋고 순간이동 차이도 심지어 나중 가면 더 낡고 노틸러스의 전멸까지 소모를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은 PSG 이번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텀 밀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베이 선수의 전멸이 빠진 상황에서 화나비 선수도 굉장한 압박을 느끼면서 이거라도 그럼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죠. 빈도 살짝 놓쳤어요. 상대 리신이나 뭐 이런 챔프까지 그래서 일단 라인 클리어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고 딴 데 다 뚫리더라도 솔직히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은데 미드를 이것저것 다 뺏기고 털리고 하니까 네, RNG 입장은 상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드래곤에 많은 힘을 쏟기보다는 웨이 선수만 배치한 채로 나머지가 미드를 밀어냈습니다. 파텀 구엔을 잡았다고 해도 블라디 구엔 구도가 그렇게 크게 이거 위험한데요? 매혹 아이고 이거는 너무 아픈데요. 폭탄 먹거리 터져요. 죽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주환까지 이게 그냥 시야장악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죠? 결과가 나오게 됐죠. 답해졌어요. 다시 한번 전멸이 실쿨이죠? 같이 호응하겠다. 전멸이 실쿨해서 이건 잡힐 것 같네요. 잡아냅니다. 솔킬? 솔킬이에요. 솔킬 11레벨 쓰기 위해서 초시계도 조금 빨리 기대를 시야가 먼저 싸움 걸어버렸어요. 단조는 못 나갔습니다. 오히려 초시계 믿고 한번 그렇죠, 들어간 거죠? 너네끼리 싸워? 블라디 지금 늦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빈이 또 앞을 파고 들면서 블라디가 저기 다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뭐 한번 상대 공세 받아내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킬이 나오진 않았고요. 왼쪽으로 살짝만 가면 그렇죠. 나오거든요. 갑자기 분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래도 완전 들어가서 근데 초시계가 있어요. 자 일단 매혹을 흡수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다 빠지면 이것도 그렇죠. 이거대로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니시가 결국에는 CC가 없다. CC가 그냥 뛰자. CC가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쪽 CC가 있거든요. 그냥 뛰어서 잡자. 그냥 잡혔어요. 그냥 뛰어. 런. 막 그냥 러닝인데. 그러다 다리 부러졌어요. 그리고 베이도 위험한데 비 맞습니다. 옆구리에서 그웬. 뭐 바느질은 없어도 그냥 세고요. 자 그런데 하나비 블라디기 때문에 블라디 유치화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공포 시간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죠? 잡힐 것 같은데 블라디미르까지 쓰러집니다. RNG 하필이 교전 근처는 바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그래도 존의 보레시가 완성이 되긴 했는데 리신이 있어요. 리신이 함께 그런데 노틀까지 옵니다. 구도가 이렇게 결국 베인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RNG 날카롭습니다. 다들 막 우르르 뛰어서 이렇게 커버해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RNG가 바론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PSG 알 수만 있으면
모든 역사는 바론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망원 렌즈를 일단 발견했습니다. 자, 가자. 그리고 아리가 앞에 막아주고 있고요. 자, 모든 역전의 역사는 바론에서 이루어졌어요. 5천 뚫고 들어가야죠. 뚫어야 돼요. 이거 갑니까? 쉬렐리아 켜야 되는 거 아니죠? 뚫고 지금 가야 되는데요. 물로 꺼져서 지금 보일 수가 없죠. 먹었어요. 그리고 한타는요. 파고들면서 민이라도 세금 내라 하나라도 좀. 예. 아, 전별로 아. 잘 빠져나가 노련하게 빠져나가는 게 노틀러스.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수들 경기 보시는 모든 팬분들 저희 포함 마찬가지지만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와, 우리 조합 왜 이러냐. 근데 이거 3억 잭이 나가면은 프리패스거든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팀원들한테 이거네. 나 모자. 네. 아니 지금 이미 30분인데 모자 정도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선대보다 안쪽에서 폭발 제대로 빠꾸쭉 깊어서요. 네, 그렇죠. 미시가 끌면서 이거 기회가 되나요? 오랜만에 갈차기도 한번 하고 근데 갈라 다시 나오고. 자, 뒤쪽으로 쌍둥이부터 반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신이 쓰러졌어요. 아, 이게 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피엘 살론 한번 보여줍니까? 적대적 인수가 들어갔는데 너네끼리 싸워라 그때. 베이! 파고들어서 CC가 없어요. 잡히지 않습니다. CC가 없으면 한테 누가 해요? 결국 넥서스 파괴되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경기 결과 살펴보면 RNG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리드를 했던 경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한타다운 한타가 안 나왔고 사실 조합들이 라인전부터 좀 PSG가 화끈하고 리신도 들어가서 저는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 이번 경기는 킬 많이 날 것 같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알아서 항의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어떻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됐습니다. PSG 입장에서 난타전을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텔레포트 없이는 라인전에서의 강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차 타워를 받아먹으면 갱플랭크 같이 뭐 글로벌 궁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유치화를 키고 기동성을 높인다? 근데 합류할 때는 아니고 이게 한타에서 좋은 거지 유치화 키고 전장에 합류한다? 이건 늦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과연 누굴까요? 웨이 선수였습니다. 이 장면도 기가 막혔었죠. 인맵 네. 되기 직전에 결국에는 합류를 해서 바텀 이득을 반드시 봐야 되는 PSG를 상대로 레나타를 잡아냈고 저는 사실 이런 주요 장면도 그렇지만 첫 번째 갱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블라디 자체도 망가지고 리신도 턴 낭비하게 만들었던 거. 바이바이? 아리바이? 네. 참 옛날 한때 시대를 막 이렇게 쩌렁쩌렁 울렸었던 근본 시너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너 선수가 한번 플레이를 했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탑에서 그웬과 캐넨이 만나게 되고 미드 페이커의 아리를 상대할 카드는 바로 프로기 선수의 아칼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T1 같은 경우는 바텀 라인즈는 어떻게 잘 풀어가냐가 이번 판에 키인 것 같네요. 이거를 파이가 땡겨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일단 탈출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미니언이 놀라서 옆에 시작했는데요. 회복까지. 아니 이게 저 사이 미니언 옆머리 그랜나를 스치면서 땡겨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구마에 선수 좀 억울할 것 같은 네. 상황이죠. 마치 무슨 뭐 스네이크 샷처럼. 네. 맞습니다. 그만큼 사이고 머팔로의 바텀도 굉장히 일단은 아이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네. 다출견이 서로 좀 낚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 위치를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쪽에 예, 이거 그렇죠. 이거 위험해요. 구마사 주문이 없거든요. 잡혔고요. 그리고 다키 자, 하지만 킬을 칼리스타가 먹었고요. 남아있는 것은 원딜과 서포십니다. 이거 캐리어까지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뽑아치기 있나요? 네. 전멸! 바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칼리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빈제이 바로 파고들었어요? 그냥 다 쏟아보면서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그쵸, 버틸 수 있나요? 충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만약에서 잘 버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갔다가는 톤도 위험해요. 옥스. 그리고 바이 와요. 바이 와요. 오너 와요. 오너 와요. 아니 몇 턴을 걸어주나요? 그리고 이거 빈제이 잡혔죠? 엎어치고 원투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투 이쪽은요 원투 다음 큐 그다음 큐 파스매드까지 끊어 냅니다. 제우스가 만들어냈어요. 진짜 분단기 예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갱킹을 잘 흘려냈고 두 번째 갱킹은 아예 킬까지 만들어냈고요. 이쪽은요 이거 봉풀주 타이밍에 소환서 주문 두 개로 싸운 거거든요. 나오고. 위쪽에서도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네. 쇼군을 잡아냅니다. 더블 킬. 그리고 미드는 알아서 사실 압살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5대의 분위기가 T1쪽으로 확 끼우는데요.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1대1 이제 각 라인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풀고 있으니까 균형이 무너져 너무 편해졌어요. 알아서 해결해라. 살아갈 수 있나요? 결국 잡아내서 제우스가 체력을 많이 깎아놓은 상황에서 바이를 호출해서 다시 한번 탑 쪽에서 킬을 만들어내는 T1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긴 했는데 궁극기를 쓸 곳이 없습니다. 여기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바이가 뒤쪽에 있거든요. 바이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상대가 그래도 궁은 다 없으니까. 오너가 들어가면서 균형 뭐. 그리고 여기 이거 마무리 되나요? 프로기는요 돌고 돌면서
아리랑 오히려 여기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안쪽으로 이타 안 맞았죠? 2대 교전 네. 하나 그리고 그런데 와서 여기를 다 쓸어 담습니다. T1 그래서 브라움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어, 모여서 한번 어 하스메도 와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을 이쪽인가요? 있지. 근데 여기를 뒤를 막겠다는 건데 어, 테로를 아리는 네, 아리를 일단 연계해서 잡기는 전대 빠지면서 아리 쪽 그래도 쫓아가면서 바이 끌어냈고요. 하지만 캐는 잡혔습니다. 아리 살았고요. 여기서 쇼군이 오랜만에 좀 때릴 수 있는 제우스는 바느질이 네.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그 위치가 최대한 안쪽에서 자 일단 아, 캐리가 끌어냈고요. 그리고 그 웬까지 잡아냅니다. 사이공 버팔로 쉽지 않아가지고 잘못 덤비면 또 그 웬한테 잘못 드리바그 어, 본인이 짓고 노트버스? 그리고 자 순간적으로 특히 하지만 역습되나요? 어 그냥 바위가 바로 점사하면서도 앞에 와. 있는 녹턴 그리고 바로? 아칼리 끌어냈습니다. 불을 끄긴 네. 했습니다. 달려들 수 없었던 그렇죠. 빈제이였어요. 완벽한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날카로웠네요. 아칼리가 킬을 먹으면서 어쨌든 킬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이미 적정글 쪽에 와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뒤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어, 탄지 걸면서 그래서 지금 케넨이 순간이동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완벽한 대처를 하면서 4명이 여기 지금 시선이 쏠렸거든요. 때문에 마치 그렇죠. 뒤태처럼 네 이거 순간이동을 뭐 반응 못할 때 그냥 덮쳐버리겠다? 이번에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패치 이즈리아? 네, 반응했고요.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즈리아? 근데 없어요. 안쪽 잘 들어가긴 했어요. 진입은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이즈리아 잡혔죠? 와 여기 그리고 그웬이거든요. 그웬이랑 아리 쪽으로 들어서 페이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아리도 건재하고요. 아 그런데 구마유씨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이 나머지를 그냥 싹 잡아먹었어요. 에이스입니다. D1 캐리아 미드랑 바텀 웨이브 조율을 하고 있죠.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한번 또 그냥 그래서 아래 세 명 쪽 계속 이즈를 노리는 느낌인데 어, 근데 이게 캐넨이 없어서 아, 이제 앞에 못 힘들죠. 뚫었어요. 이즈가 네. 오히려 녹턴을 녹였고요. 그리고 뭐 줄줄이 다 꿰뚫려요. 자 그냥 두 번째 에이스를 띄우면서 22분 굉장히 귀여워. 이른 시간에 억제기까지 밀어냅니다. 약간 다시 뭐라 그럴까요? 그룹 스테이지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습니다. 아 사이고 버팔로 예. 결국 아쉽지만 T1에게 패배를 했고 T1은 넥서스까지 파괴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GG! 네, 22분 55초 만에 끝냈습니다. 그엔 딜량 1위 게임으로 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이공포폴로가 시원시원하게 걸었어요. 특히나 구마유시 선수를 진짜 노골적으로 노렸거든요. 하지만 요즘 메타 같은 경우는 탱커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엔같이 이렇게 딜로스가 없는 챔피언이 탑에 나왔을 때는 그렇죠. 원딜 한 명 잡느라 모든 네. 걸 쏟아부으면 괜히 다 정리해줍니다. 게임 시간대 자체가 애초에 원딜을 활약할 수는 없는 거였고 22분 55초면 아 그룹 스테이지 느낌 나죠? 어차피 이 두 팀이 거기서 실제로 네. 붙었을 때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왔었고 무난한 압승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제우스 선수. 네, 진짜 생존 드리블로부터 상대가 예상했던 거를 다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이가 미드에 순간적으로 보이고 그걸 노렸던 사이먼 오팔로인데 바이가 탑에 올 때까지 버텨줬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딜량 1이라는 게 워낙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미드에서 당연하게 이기고 캐넨을 사라지게 한 페이커나 네. 아니면 저런 제우스의 뒤를 봐주면서 게임을 더 급속도로 터뜨렸던 뭐 오너 입장에서도 좀 주목 너무 제우스 쪽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 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경기 승리한 T1의 구마유시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려요. 사이공 버팔로를 잡으면서 럼블 스테이지 2승 정립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이긴 거에 안도하지 않고 다음 RNG전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빅매치가 더 남아있으니까 각오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경기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사이공 버팔로가 초반부터 아칼리, 칼리스타, 녹턴같이 기동력이 굉장히 높은 픽들을 빠르게 가져오면서 한타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상대방의 픽밴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겠다 구상하고 경기에 들어갔나요? 일단은 뱀픽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팀 조합이 약간 카운터 치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콤하긴 한데 맛있게 매콤하게 잘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칠맛이 나는 그런 경기였군요. 사실은 어제 이제 매체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니까 구마유시 선수가 본인의 경기력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어제 하룻밤 동안 이제 피드백하면서 보완해 오셨나요? 일단은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고 한타 때 좀 손이 떨려가지고 좀 실수가 잦았던 것 같고 뭐 완벽히 보완했다고는 말 못해도 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저가 더 나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큰 무대에서 긴장을 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을까요? 되게 머릿속으로는 긴장을 안 했는데 손이 떨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덜 떨면 되니까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빅매치가 남아있죠. RNG전이 조금 이따 펼쳐질 예정인데요. 갈라 선수와 밍 선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 저희 보디오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풀어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구마요시 선수가 이제 RNG를 만나게 된다면 나도 꼭 펜타킬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펜타킬은 뭐 언제나 하면 좋고 일단 승리를 목표로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백스코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T1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데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제 패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RNG전 꼭 이겨가지고 찾아오신 보람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꼭 화이팅 하길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구마요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합은 나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 굳이 따지면 이지 조합이 좀 더 편해 보이긴 해요. 뭐 다른 거보다 르블랑 미신 일종의 함정을 파놨는데 상대가 그냥 거기에 빠져줬거든요. 뭐 진검승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르블랑 리신에 대한 압박을 베이와 주안이 정말 잘 이겨내면서 잘 갖고가지고 이제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럴 수만 있다면 밸런스야 잡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속도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틀린다면 지금 귀환을 해서 이제 오고 있어요. 이거 서로 지금 5인 다 모이고 있거든요. 리신도 근처에서 눈 부릅뜨고 있긴 해요. 네, 일단 나르가 리신 마크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컨이 아래쪽? 일단 좀 두들겨 맞아요. 저기도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래서 흑적 폭발 뒤쪽으로 잘 빠졌고요. 그리고 카윈 따라붙어서 카윈 끌어냈습니다. 트린이다 보니까 달라붙을 수 있고 차면서 파이어드. 와, 이지. 그리고 벌컨 확실히 이번에는 좀 이제 좋은 의미로 과감하게 잘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 할 거 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이동 쿨타임도 봐야 되고요. 마나 자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번 턴 지금 아군 오기 전에 먼저 끌려버리면 이거 한번 버텨주면은 잘 뛰었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 파이드 스킬 남아있죠? 네, 피전으로 뒤쪽으로 잘 빠졌고요.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군이 좀 멀어서 조금 멀어서 진짜 이걸 오히려 역으로 한번 잡아볼 수만 있다면 이거 오히려 전령 풀면서 이득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받아줬고 열 받죠. 무조건 네. 이득 봐야죠. PSG 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 쫓겨났고요. 한번 올인 싸우고 승부수 가보나요? 거리 이게 비니나르 된 타이밍에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이득. 여기까지. 그러면 이쪽 싸움 본대 명령은요. 서로 올 수도 없어요. 네. 탑은 못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고요. 잘 봐야죠. 상대 뒤로 불러내게 만들었어요. 네. 너네 빠져라. 우리가 먹을 수 없네요. 말씀처럼 흔들린다 해도 올라가는 게 그쵸. ACS였거든요. 맞습니다. 들어왔어. 근데 깊어요. 뒤쪽으로 잘 빨아들인 것 같은데요? 진원 자체가 아직 빨아들이면서 근데 친구들 오면은 또 네? 적당히 타협이 될 것 같은. 이렇게 되면 또 역시 합이 잘 맞습니다. 어깨를 딱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비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동편이랑 데니가? 지금? 데니? 뭐? 데이? 이거 데니? 예? 그래서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와, 이거 잡았죠? 잡혔어요. 조조펀 강가쪽 시야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비 저 포지션은 분노 관리 돼 있는 분노 관리 잘 돼 있거든요. 네, 하나비 포지션인데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 일단 들어가는 가져갔고 그리고 한타 봐야죠. 주안 잡혔습니다. 주안이 턴방에 그리고 타이밍이 잘 들어갔고 이쪽 내가 나름 그런데 연기가 하나 풀리 데미지까지 카이사 끌어내고요. 그리고 조조펀 힘이 잡혔습니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게 저 체력들이 카윈까지 잡아냈습니다.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가 치고 들어가면서 잡고 나오는 플레이가 그런 걸 먼저 잡았어요. 하나비 돌덩이 던지는 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지 입장에서도 뭐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 드래곤 먹었고 한타도 미세하게나마 이득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르가 올라오면서 시야장악을 할 수 있죠. 뭔가 오랜만에 운영상 좀 적용을 하는 느낌인데요. 네. 바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매우 깨질주 네. 켰는데 이거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서로 좀 아쉬운데요. 양쪽 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좀 됐든 말듯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느낌이라 하겠다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먼저 걸었어요. 분노관리가 돼 있긴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리 뒤쪽 뒤에서 아리 왔습니다. 바로 대명 걸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쪽으로 베이
축되면서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 일단 드리블이 다 됐는데 오히려 트리스타뇨가 좋아요. 한가운데로 파고들어서 이블지니어스가 승리하는 그림이네요. 그치. 트리플킬 찍어 눌렀죠 그냥? 맞습니다. 그냥 어깨로 완전 들이밀면서 네. 그냥 밀고 나갔어요. 이게 태산같은 이지의 경기력이에요. 넘을 수가 없나요? 벽이다. 사라비까지 끌어내면서 결국 네?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블지니어스입니다. 꿀림 당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약간 카이팅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조합이고 네. 해야 합니다. PSG 나눠먹기를 하든 들어가든 결단 내려야 돼요. 일단은 위치가 아, 때리고 있죠? 네. 북한 선수가 진심으로 보인대요.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니, 결단을 내려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브레스 나가리에요. 유리한 쪽이 브레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변수 있나요? 변수 있나요? 없어요. 변수가 없네요. 유니파이드가 혼자 다섯 명을 네 명을 잡을 수 있으면 안 되죠. 상대가 다 AI로 바뀌어도 다 잡기 힘들 거예요. 그 타이밍에 빠르게 좀 판단했더라면. 오, 또. 아, 이것도 매섭게 찾아내네요. 꼼꼼해요, 이럴 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플레이. 약간 진짜 태산처럼. 네. 단단하게. 이럴 때 꼼꼼하다. 진짜 ACS 팬분들이나 오랜 팬분들은 그래도 인정하거든요. 와, 와. 네? ACS 이런 팀이 메이저가 아니면 어디가 메이저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흘러가면서 무난하게 이지가 한타를 이렇게 네. 이지가 게임까지. 저희가 마치 뭐 정리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네. 한 게임은 안 한번, 끝났어요. 이거 진짜 한번.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아예 따로 끊기면. 아, 이러면은 상대 포탑 그리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약간 전장 이탈이고. 자, 한번 들어가 보나요? 매혹 빗나갔습니다. 흑적 폭발 빗나갔고요. 하고 들면서 여유 부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네, 여러 세레모니까지. 그렇습니다. 들어갈까요? 밀어놓고 때리는 거 보세요. 밀어놓고. 넥서스 파괴됩니다. 지지. 아리랑 그레이브즈 쪽에서 제대로 딜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사실 PSG가 어느 정도 후반 포텐력을 가지고 뱀픽을 진행시켰는데 초반에서 전력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실 초반 단계에서 5대로 깡 붙으면은 이지 조합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PSG가 라인전을 잘 끝냈고 골드 그래프만 보셔도 초반 단계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싸움을 그냥 걸어버리고 이지가 싸움 좋아할 때요. 네. 그레이브즈 아리가 절대 후반 포텐이 떨어지는 챔피언이 아닌데 네. 교전에서 좀 활약을 못했던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칸 선수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볼칸. 그렇죠. 그리고 볼칸 선수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잡지 않는 상대편이 겹쳐지면서 저 슈퍼 볼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이거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왜냐면 네, 너무 어떻게 보면 북미 잘할, 벌컨 잘할이기 네. 때문에 리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빠른 별도 약간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고 뭐 르블랑도 뭐 카이사 쪽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화려한 KDA를 이지가 자랑하긴 했지만 네. 실수 한 번 없이 교전을 이기는데 역시 서포터의 역할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명활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방금 경기 승리한 이지의 벌컨 선수 모셨습니다. 4강 진출을 위해서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PSG 탈론을 잡으면서 메이저 지역의 품격을 보여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at win. It was a more of a must-win game in order to make it to the knockout stage and you guys were able to teach some lesson of a major region team into to talent. So how was that game? The game was like kind of a stressful situation going into it because it's for sure, like you said, a must-win game. And we're always looking at Saigon Buffaloes and PSG as our main competitors for the fourth seed, right? So it's always the games with the most pressure. But the game went pretty well, I think. We had a solid draft, and I feel like even though it was kind of dicey at some times, we managed to like keep control of the game, and we had a clear win condition the whole time. So I think it went pretty well. 네, 정말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마지막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하는 상대가 바로 사이공 버팔로와 PSG 탈론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더 많은 압박감을 갖고 플레이하는 그런 경기였지만 다행히 경기가 잘 풀린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은 이제 간혹가다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이 나왔지만 게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잘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승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레오나로 계속해서 선 진입하면서 플레이메이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멋진 플레이로 떨쳐낼 수 있었는데요. 보통 벌컨 선수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플레이를 설계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And I think you were the one making plays for your team today, especially on the Leona. You were very proactive, sometimes really aggressive, which can be, you know, hit or miss sometimes, but you were able to kind of pull off perfect plays today. So are you the kind of main setup for your team in engaging all the team fights? I would say most of the time, yes, but it also kind of depends on the champion I'm playing. Obviously, when I'm playing Leona, I have the go button, so I will be starting a lot of the fights. And... Well, today
in the first game against G2 that went kind of wrong, the engaging part, and I'm glad to have had this game against PSG this time around that went better. And I wouldn't say I'm like the only person talking about fights. We will always like chime in and make sure that it's a good fight for us and talk about our own conditions. And I think today was a good team effort versus PSG. 네, 이제 주로 플레이하는 픽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를 플레이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연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좀 주도적으로 콜을 하면서 조금 설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경기였던 G2전에서는 사실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방금 PSG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좋았고요. 주로 이제 팀 내적으로는 그런 싸움각을 보고 우리의 승리 조건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팀원들과 소통하는 게 자기인 것 같고 오늘 PSG전은 특히 특히나 이제 팀원 다 같이 잘 노력해서 나온 좋은 결과인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T1, RNG, G2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선수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마지막 한 자리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양상을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And just like you said, you know, it's all about, you know, fighting for the fourth seed heading into the knockout stage. So what do you expect from that last competition for the last ticket? I think there are good teams, like Saigon Buffalo and PSG are both teams that are able to beat any team in this tournament, I feel like. And the most scary team for sure is Saigon Buffalo's because they play a bit crazier and they have like crazier team comps and they like to play very aggressive. So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cover all your bases kind of and make sure that you're aware of the plays that they can go for because they'll definitely challenge you and try to fight you. So we're definitely looking at that team specifically as the scariest team. But as long as we have a comfortable draft and we're playing the game slow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do, then I feel like we can easily beat them and book our fourth seed ticket for sure. 네, 말한 것처럼 사이공 버팔로 팀이 조금 더 경계가 되고 많이 두려운 그런 적수라고 하는데요. 사이공 버팔로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을 가져오는 만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보고 있는지 어떤 각을 보고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무조건 시도하는 그런 팀인 걸 알면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경계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좋은 조합을 좋은 픽밴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플레이하면 그래도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LCK 해설로 래피드 스타 전 코치님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벌컨 선수에게 좋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또 래피드 스타님께 한마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And today Rapid Star is actually casting on the LCK Korean side and he told us he actually sent you some nice message before the match today. What was that about? And any message over to him as well? I did not see his message to me, so really? I wish I had because I probably would have played better against G2. Rapid Star is a very nice guy, and I liked having him as a coach in C9. It's a shame I couldn't see it because I feel like I would have played so much better, but thanks to him anyway. Maybe I'll see it eventually, and it'll come my way, and then I'll get the Rapid Star buff, so that's nice. Okay. 사실은 아무런 뭐 응원의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사실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G2전에서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많이 아쉽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런 내용 다 모두 다 농담이고 정말 래피드스타님이 C9에 있었을 때 정말 좋은 코치님이었고 다음번에는 꼭 좋은 메시지를 받아갖고 래피드스타 버프를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벌컨 선수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모습이 있었는데 그웬으로 갑니다. 어차피 너네가 다 들어오니까 그웬이 서 있기만 해도 밸류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그웬 신짜오 면상 듀오가 하이파이브 딱 치는 그 시너지를 완성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NG와 T1의 경기 시작합니다. RNG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밸류가 제일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딜레벨은 정화를 쓰면서 딜 교환을 하긴 했지만은 큐 스킬이 빗나갔죠.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위쪽에서 신짜오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앞으로 살짝 나와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빈 선수 뒤로 빠집니다. 빈 같은 경우는 전멸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과감하게 딜 교환을 저 정도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고 신짜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땅굴 게임 자체가 좋진 않거든요. 그웬이 호응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카밀이 무조건 앞으로 들어왔어요. 네. 오, 그런데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빈 선수도 빠르게 전멸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을 잘 밀고 집을 갔다가 내려오고 집을 갔다가 오고 있죠. 이거 뒤쪽에서 전멸까지 그냥 썼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다시 전멸로 넘어가면 그러게요. 근데 땡겨가지고 네. 어떻게든 붙잡아 놓기. 자, 전멸로 네. 거리를 벌려놨고 여기까지 전멸 교환이 됐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그런 갱킹 시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티원 정말 쉽게 넘겼죠. 맞습니다. 탑들은 아직 집을 안 갔. 아직도 안 갔어요. 이쪽에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건데. 6레벨. 6레벨. 소름이네. 소름이네. 점아. 제우스. 잡았어요. 제우스.
두고 봐요. 팀적 시너지라든가 확실한 조합 시너지를 내는 거죠.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뛰어. 다 마련입니다. 2킬째 응징해주고 있어요. 오너가 네. 집요하네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각을 보죠?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일단 멀긴 하고요. 매호 하지만 근처에 신짜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짜오가 좀 세긴 한데 일단 구분 없으니까 구급기가 없어. 구분 없거든요. 그 뒤쪽으로 빠른 분다 그래서 잡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우스까지 위험해 보이는데요. 빨려 들어갔나요? 이게 한 턴을 최대한 바느질로 버티긴 하는데 아, 잡히고 말았습니다. 엄청 잘 크고 있던 탑 정글 쪽에서 하필 사고가. 그리고 이런 게 조합이 무섭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T1이 유리해도 그러니까 약간 G2전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한타 때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2킬 그리고 전령은 아직 막으려고 이 먹었는데 문제는 캐리아가 잡히죠. 추가적으로 캐리아까지 눈을 먹었어요. 눈은 먹었습니다. 눈을 진짜? 먹고 와 이거 레오나 주고 눈 먹은 거면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레오나도 네. 서포터가 저거 들고 있으면은 빨리 써야 수정구 뭐 렌즈라든지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박치기 하는 걸 막기 위한 친구들이 옆에 많아요. 그래서 폭발 그리고 오케이. 안쪽으로 근데 이게 샤오가 먼저 오는데요? 일단 자리가 잡으면서 조이는 왔고 쿠션을 다시 잡아 제우스 드리블? 제우스 살았고요. 자 그리고 상대를 오히려 잡아냈어요. 더블킬 그리고 빛까지 포탑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말은 추가적으로 빈까지? 자 어그로 빈고 극단적으로 그런데 너무 기속이 들어간 거 아닌가? 너무 빨려 들어가서 이거 킬을 만약 빈이 다 먹으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노틸한테 킬 주는 게 낫죠. 네. 그리고 저마 막 틱! 아 그나마 페이커가 와, 이거 노틸 킬이라서 진짜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치열한 전투 12분대를 지나고 있는 미드 쪽을 웨이 선수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페이커 선수가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경기는 좀 하고 있고 오너 선수가 오히려 레오나가 마법점으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그리고 올리비아님 반응을 했습니다. 정전준 뒤쪽에서 조이가 공격을 시작하면은 정이니까 자 바로 볼리비아 끌어냈습니다. 구마유시 너네 거기서 뭐하냐가 됐죠. 맞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뭘 할지 알고 있었다는 역설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법공원 정류장으로 빨리 합류할 수 있었죠. 바톤 듀오가 계속 오래 있었어요.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화면상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글 쪽에서 좀 많이 말렸던 거고요. 자 페이커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 이거 뒤쪽으로. 그냥 다이브 하려는 것 같은데요. 포탑 얼리고 네, 볼리베어의 그래서 페이커가 앞쪽으로 돌진을 하는데 된다. 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볼리베어가 어떻게 보면 정글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반대편 이렇게 탑 2차 포탑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매우 들어갔고요. 지금 스펠이 없어서 아 이거 잡혔죠. 메디어 쪽에서 샤오 선수의 또 멋진 플레이가 나와줍니다. 약간 칼각을 받네요. 상대 노스펠인 걸 아니까. 맞습니다. 그웬 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텀에 있기 때문에 RNG가 지금 전령을 먼저 치고 싶을 거고요. 빈 선수가 상대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캐리아가 이거 혼자 있다가 네. 물렸는데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물렸어요. 맞습니다. 그 T1이 그웬이 바텀을 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 판단이 빠르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전령을 포기하면서 그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쪽 시야를 잡고 있으면 RNG가 쉽게 드래곤 치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드를 밀려고 하는 근데 이번에 미드는 밀리겠는데요? 그리고 빈?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 들었어요. 근데 그쪽 폭발 같은 게 바로 좋아요. 잡아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렷 자세에서 터졌고요. 진짜 파고들면서 추가적으로 힘 만들어낼 수 있나요? 서로 시너지 내면서 밀어내면서 연달아 한 번 더 바느질. 일단은 1킬로 끝나는 그림입니다. 만약 이거 용까지 연결시키고 미드 1차까지 가져가면 T1이 이득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지금 카이사와 그리고 밍 선수의 전멸도 빼놨기 때문에 이거 너무 큰 이득인데요. 네, 미드 포탑 밀어냈고 빈이 포킹을 막기 전에 어느 정도 싸움을 걸기 위해서 조이한테 들어갔지만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갔죠. 에우스가 여기 있는 거 알거든요. 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파밀이 뒤쪽 순간이 좀 썼어요. 그래서 없다. 이거 약간 잡아먹겠다?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을 먹기 때문에 빈만 잡기나 살았고요. 그렇죠. 파밀 한 번 더 서로 교환 교환하고 빠지고 나쁘지 않죠. 그렇죠. 빠른 출퇴근 맞습니다. 바론 친다는 건 원래 좀 부담인데 무조건 한타가 이게 웨이가 또 스틸각을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보는데 약간 카메도 팀이에요. 근데 레오나가 넘어가면서 이거 볼리베어 마크를 하려고 하는데 볼리베어 마크 했어요. 볼리베어 마크 했어요. 바로 먹었죠. 바로 먹었죠. 한타 좀 봐야 되는데 4대4에요. 그리고 캐리아 올립니다. 카메 도착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한쪽 결이 5대4에요. 그 전에 먼저 좀 앞쪽을 뚫어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밍부터 끊어야고요. 먼저 끊고 끊고 그 다음 카메 도착 그 다음에 카메 도착 갈라 갈라가 발사해서 툭툭. 자 그런데 빈이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는데요. 구마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즈리얼이 다 때려잡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데 최대한 언덕에서 좀 수성해야겠죠. 집이라도 좀 갈 수 있으면 어떻게 좀. 그런데 집에 가는 것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와드 쪽이 다 보고 있어. 전멸까지 성공을 했는데 전멸까지 빠졌으면 이거는 이거
더 좀 안 좋게 죽게 되겠네. 에이스입니다. RNG 중요하고요. 아직도 그 한타는 몰라요. 네. 한타의 변수 충분히 존재. 근데 문제는 이왕이면 포킹이 좀 들어가서 싸우는 게 좋은데. 아 근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상대가 워낙 슈퍼 이니시 조합이다 보니까 그게 네. 그냥 달라붙거든요. 예, 드론은 가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아리가 지금 마법공회전으로 위쪽으로 합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조이가 오히려 자리 좋아요. 조이가 한 대씩 맞추면 됩니다. 툭툭, 이렇게 툭, 이렇게 툭, 툭, 툭.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 보여. 이러면 이러면 그 사이에 맞추고요. 그 사이에 용 일단 이질이 먹었고요. 그리고 한타로 들어옵니다. 3일 들어온 거 봐야죠. 핀 잡았고요. 달라가 일단 때리고 있긴 한데 앞으로 달려들면서 피리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오너 버틸 수 있나요? 빠지면 괜찮은데요? 최대한 예. 버티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오! 한 번! 와 근데 저런데 칼라가 이렇게 잡히나요? 핑퐁이? 피는요 조이 뒤돌아내세요. 조이 더 그리고 추격돼요 조이다 보니까 추격 추격 추격. 그리고 이 상태 좋아요? 재웠나요? 못 재웠고 그리고 아직 거리 베이커가 없어요. 칼라 근데 칼라도 좀 셉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리 잘 지어야 돼요. 자 수협방으로 시간 전혀 빠지고 있어요. 얘 잡니다. 얘 잡아요. 왜 잡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용도 먹고 한타도 맞습니다. 병 넘어서 볼리베어를 때리고 시작한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고도 한 3000가량 앞서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따로 떨어져서 다 죽여낸 걸리고 그럼 안 됩니다. 쫓아와요. 이게 정거장 있는 맵이라서 순간 이동 또 오거든요. 아 이거 빨리 지원 되나요? 예, 정거장의 변수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빈은 먼저 조이 정도로 근데 아린은 세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탑 정글은 약해도 아린지가 미드원딜은 엄청 세요 지금. 아 이거는 그냥 포기했네요. 그나마 뭐 발언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더 타워 정도 빼고는 더 크게 손해 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다소 극단적인 게 탑 정글 힘은 거의 없는데. 상대를 끌어 당깁니다. 싸움을 좀 전투로 벌이고 싶은 아닌 것 같은데요. 3일의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치. 치다가 뒤돌 생각인지 아니면 뭐 강타 싸움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지.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빈 잡혔어요. 티온 좋아요. 네, 빈은 가거든요.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이러면 빈이라도 일단 잡고, 그리고 뒤 잡아요. 물어야 돼요. 바로는 뺏겼거든요. 바로 상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괜찮은 게 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드래곤을 회전하면 네. 15초, 10초. 용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유한합니다. 포레버예요, 포레버. 바로는 유한합니다. 볼리베어가 가거든요. 이거 웨이 특공대 혹시 정글러가 없어요? 어차피 내 정글러가 없어요. 내 역할은! 근데 이거 때 안 때려줘. 뒤중지, 뒤중지, 뒤중지. 뒤중지. 근데 엉덩이로 엉덩방아로 찍으면서. 아 이거 엉덩방아 같이 찍으면서. 이러면 웨이는 할 거 다 했네요. 맞습니다. RNG가 약간 미래를 보는 투자. 아리가 정말. 안 되는데요? 아 잡혔어. 그리고 폭넷까지 들어가야지. 떴어요. 라이브까지 들어가며. 아 이거 완전 미상. 이거 난리나요. 다 잡혔으면 드래곤 이거 어떡해요. 2회밖에 없어요. 이거 한 방에 다 쓸렸는데요. 그렇죠.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다운입니다. 이거 시간 끊기. 제오스가 아 시간 못 끌 코드라킬입니다. 갈라 12킬 미드 비단 밀고 가는데요. 또 부산에서 시간이 20초 갈라쇼를 시전하네요. 그리고 이건 샤오와 같이 만든 게 엄청났죠, 결국? 맞습니다. 결국 미드와 원딜 쪽에 힘이 살아있던 RNG가 미드 쪽에서 기가 막힌 한타를 선사하면서 32분! 결국 RNG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역전... 뭐,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 차이도 T1 입장에서 조합을 생각을 하면 불안한 차이기는 했고요, 골드가. 마지막에 그냥 우뚝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렇죠. T1의 조합 같은 경우는 1차 타워를 일방적으로 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1차 타워 이후에 정글 장악 후 더 굴려야 되는 조합이었는데 결국엔 RNG가 견고하게 잘 버텼고 오브젝트 싸움이 났죠. 맞습니다. 네, 이어서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살펴보겠습니다. 아, 갈라 선수의 카이사 너무 셌어요. 네. 자, 결국에는 죽지 않고. 아 그리고 정말 샤오와 갈라의 저 투 정화가 저는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키원이 특징상 어떻게 보면 또 CC가 제한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 한 방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 선수가 그리고 샤오 선수가 어그로도 굉장히 서로가 잘 끌어주면서 네. 딜러진들에 대한 호흡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루팀이 굳이 르블랑을 밴하면서까지 아리를 가져갔을 때 어떤 강점이 나오는지도 어떻게 보면 좀 RNG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샤오 선수가 이번 게임에서 진짜 너무 열받게 잘했거든요. 네. 방금 경기 승리한 RNG의 샤오후 선수 모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T1 그리고 페이커 선수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RNG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습니다. 어떤 점을 집중해서 준비했는지 또 어떤 점이 좀 잘 발휘돼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也是非常恭喜你们拿下刚才一局的比赛，小虎选手跟飞哥选手也是久违的再次相遇。那非常好奇你们是如何准备今天这场跟T1的比赛的呢？
因为事先也猜到了T1会拿到一手狐狸跟EZ的扑克，那个左一跟EZ的扑克阵吧，然后我们就选了一套冲阵的阵容。사실 저희는 뱀피 쪽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 T1은 조이랑 이츠 같은 포킹 조합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T1은 포킹 조합을 가져왔고요. RNG는 이에 맞서서 그럼 이니시 위주의 돌진 조합을 가져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那非常好奇的话，就是如你所说嘛 T1他们拿到一个破格阵容，你们拿到了一个比较适合开团的阵容，那风格是不同的。你们觉得你们阵容如何发挥才能将你们阵容的优势发挥到最大呢？ 我觉得首先我们的阵容在游戏初期是非常脆弱的。首先我们要度过 游戏初期，然后让狐狸有一个永双以及卡莎有一个神话装吧，然后再去找到一个好的机会开团的话，就会游戏形式对我们比较有利。 사실 저희 조합을 봤을 때는 초반부터는 잘 좋지 않은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앞으로 가면은 그 아리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템 떠야 이니시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샤오 선수가 오늘 아리로 정화를 선택했는데요. 이런 점도 조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那今天的话你也是带了一个进化吗？你也是为了整套阵容体系才选这样选择的吗？ 因为其实在排位过程中也碰到过很多左翼跟狐狸的对局吧，当时我也会选择一些点燃或者进化的那个对局，但是我一开始就是可能想就是在比赛中没有左翼会去选择带一个点燃，但是昨天 Caps 带了点燃，那样的话就是狐狸没有进化的话可能会比较吃亏，所以今天又碰到这个对局的话就是选择了一手进化。 사실 제가 랭킹 게임을 했을 때도 아리와 조이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어제 캡스 선수 하는 거 보니까 그 만약에 그 정화 없는 상황에서는 아리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화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샤오 선수였습니다. 시시해. 시시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베인 세나 바텀인가요? 오, 오 탑은 세나 아니고? 각자 개성이 너무 뛰어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그룹이 나왔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룹이라고 하면은 각자 파트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거의 센터들만 모아놨어요. 이거 베인 보고 사이온? 참 이게 서로 간의 분란이 좀 예상됐던 것 같은데 나도 막 이러고 서로 일단 사이언 나름 탱커 중에서도 선택지가 있잖아요. 오른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 할 줄 안다. 이것저것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얘 확실히 예전. 전멸로 그냥 이거 지금 기다렸다. 와, 이거 뭐 호응이 완벽했죠.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이전에 딜 교환 자체를 캡스 선수가 너무나 잘 해놨었기 때문에 이런 각을 볼 수 있었죠. 유저치킨 네. 상황이고요. 이거 달려들면서 근데 이게 블라디가 초반에는 그렇게 쿨템이 그래서 빈제이가 왔어요. 빈제이 왔어요? 형 넘어서 따라 붙어서 바로 끊어냈습니다. 끊어냈습니다만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빈제이 쳐가지고 핏봉이 와 공격성이 잡힐 뻔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귀환하는 바도 해만 좀 조심해야 돼요. 전멸도 없어가지고 한번 또 잡힌 연막타거든요. 매혹 달라붙어서 무빙 까지 기다렸... 매혹은 아래쪽으로 네. 피해도 죽고 안 피해도 죽는 각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인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캐리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는 저는 솔랭이나 대회나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베인이 힘이 빠지죠. 이거 아리가 6레벨 된 타이밍이라서 과감하게 들어오죠. 와, 치카이크로에서 얀코스 2020입니다. 그리고 컴이 완성되어 있는 네. 시점이라서 아래쪽 누구 노리나 비행인가요? 매호 약혔다가 와 이거 연계 깔끔합니다. 더블킬 오른쪽 왼쪽 어디다 쏠까 고개로 계속 페이크 넣다가 정말 잘 쓴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 맞는 입장에서는 빨리 써주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또 매우 언제 쓸까? 매우까지? 와 다른 거예요? 이 캡스! 이게 타겟팅인가요? 아 캡스 양코스는 캡스디만 쫓아다니면 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드도 갑자기 같이 올라 뭐라도 떨어진다 비스면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다 진짜. 아니, 그리고 베인도 아니 나 1대 하고 있는데 왜 이기지 않겠냐. 베인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죠. 제가 이기는데
아, 1대1만 놔두면 제가 그렇죠. 완전 캐리각인데. 이쯤이면 채팅 나와야죠. 킬로그에 팀원만 죽고 있어요. 아, 채굴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이공버팔로가 게임이 너무 답답해. 근데 이거 세단 길가다가 만났어요. 또또또 이거 둘이서 만들어내나요 이제는? 정도 좀 나도 봐요. 와, 잘 피했어요.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베인 구른다? 난 그럼 도망간다. 그러니까 후진기어 세게 네. 넣었고요. 확실히 일단 사이온도 비에고랑 막 같이 때리면 잡을만 하거든요. 궁도 없고 사이온이. 그리고 테페 올라가요? 사이온 지금 겨드랑이 테페 올라가요? 그때 그냥 옆구리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운명으로 그걸 말씀하신 그 장면 나올 수 있나요? 끊어! 잡는다. 누가 먹을래? 여기서 전령까지 그냥 바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바드가 일단 미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왔어요? 쇼군? 자, 블랙히드 질주하면서 앞으로 파고 들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쇼군. 사이공 버팔로. 아까 사고가 이거 전령 기한으로 비행을 갔죠? 혼자 남겨졌어요. 이거는 네, 잡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펠을 다 쓰면서 오시오? 아, 스펠을 다 쓰고 죽어 가지고 이게 스펠을 뭔가 다 쓰고 막 구르려고 한 것 치고는 샷건 앞에 평등한 느낌이 맞습니다. 이제 곧 6렙 돼요. 6레벨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비고 등장, 비고 등장? 캡스를 한번 먹을 때 뒤에 커피들이 많아요. 공화. 네. 카페인이 또 순식간에 확 들어가면서 그렇죠, 잠 확 깨죠. 네. 자, 미드 오히려 메이킹? 제우가 안 썼어요? 천천히? 그래서 회복? 따닥? 오랜만에 또 따닥 들어보네요. 일단 탑은 난리가 났어요. 베인의 그렇죠. 터전이 뭉개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 경기라 그런지 그 싸움을 좋아하는, 전투를 좋아하는 양팀의 대결이라 그런지 네.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인 플레이메이킹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잡는다! 착세! 이제? 살짝 근데 딱 그래도 찌르면! 근데 커피! 아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자, 전면 실수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따라온 심각해서 지금 바텀 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부랑 같이 한번 막아보겠다. 그부도 엄청 세가지고. 어쨌든 뒤쪽에 풀리긴 했거든요. 지금 뒤쪽에 풀렸어요. 그부가 괴물이에요 지금. 와, 6킬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령은요. 베인 카운터는 원래 메이지 계열이나 저런 같은 원거리 계열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부르든 뭐든 때려치면 되죠. 네. 해커들이 못 잡는 거지. 그래서 그냥 먹자마자 쓸걸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캡스 앞으로 이거는 매운도 맞았어요. 했어요. 따라가서 잡아냈어요. 쫓아가는 각을 딱 만들었죠. 돌아오는 각을. 맞습니다. 캡스의 매혹 심리전. 사실 하체 쪽에서는 나름 사이공버팔로도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바텀? 운명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이공버팔로! 전령은 주심하는 우리가 바텀에서 이득을 본다? 네, 블라디 계속 키우다 보면 또 저렇게 크다 이거? 보면 나중에 베인 잡으러 갔다가 이제 누가 사고 났을 때 그때가 막 약간 그 일종의 신호탄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뒤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죠? 근데 이게 바드가 살아가 혈삼 이거 약간 너무 멀어졌는데요. 그 시간 잘 끌어 바드 어그로 잘 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레이브즈가 막 같이 다 주워 담죠. 아리랑 같이 맞습니다. 다 잡았어요. 바드 살아갔어요 지금. 베인은 탑에서 밀고 있다가 또 오고 있어요. 싸워가지고 뛰어오는 건데 늦었죠. 근데 베인이 오긴 올 거예요. 왔을 때 그레이브즈 만나면 또 한 콤에 죽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죽으면 안 돼요 베인. 그러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귀를 잡았어요. 뭐하니? 이것도 죽었죠. 그래서 그리고? 약간 3cm 드랍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잡히 갔죠? 시간은 끌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끌고 있어요. 어시스트 감사요 하고 그렇죠. 가죠. 시간 오래 끌는데요? 어떻게든 달리면서 네. 뭔가 얼마나 급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특패는 아리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빨리빨리 막 계속해서 교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프로기가 또 위험해요. 아까랑 비슷한 장면이 아까 3명이에요. 이전 3명입니다. 프로기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러긴요. 프로기가 나와 있으니까 계속 죽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패한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특패 입장에선 짜증나죠. 내가 특패인데 안 나가면 내가 뭐하러 게임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베인이 지금 바텀 쪽에 있어요 실제로. 이번엔 세나 위험하죠? 이거는 잡혔죠? 근데 뭔가 되게 부드럽게 쓰러지네. 엄청 세요 지금! 악역처럼 쪽 앞이라서 이거 잡혔어요? 일어서라 블라. 전면 있는데 전면 쓰면서 거리 벌릴 수 있나요? 따라 붙어서 바로 잡아냅니다. 베인이 또 뛰어와요. 그래서 근데 뛰어오다 이미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빈지 아까 전면이 빠진 상황이라서 슬로우 하지만 여기까지 보여줄 수 있죠? 보여주세요. 다 들고 있어요. 운명을 통해서 시야패 빈제이가 베인 다 들고 있어요. CC 있고 딜 있고 자 갈아타면서 시작해볼까? 그렇죠? 갈아타면서 시작해볼까? 지금! 제인! 일단은 바로 못 먹었고요. 안 되겠어. 제인 봐야죠. 매혹. 예. 그러면 해바맷! 해바맷!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그래! 새로운 동료! 안 달아요. 카큐와 함께! 네.
아쉽네요. 타키군도 한계가 있어요. 참 뭐. 오, 또 와요, 또 와요. 또 나와요, 또 잡혔어요. 세나는 이제 안 쉬었습니다. 됩니다. 사이오나트. 그리고 블라디미르까지. 아니 캡스 벌써 메자이 스택이 이거 약간 무슨 데자뷰 같은데요? 맨날 누가 어디서 죽고 있고 베인은 어디서 크고 있어요. 스펠이 약간 바빠져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있어서 이거 베인도 키머니 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죽으면 끝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쪽 바로 버프가 있어서 베인은 한 땀 한 땀 라인 클리어 누가 알아요 이거? 한 땀 한 땀. 예. 그리고 그보다 앞전멸 22분 와 얀코스 얀코스 904 풀렸을 때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베인 아 베인 한 대도 못 때렸어요 베인 네. 잡혔습니다 3데스 그래서 G2 진짜 대황 2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경기력 쌀공 버팔로를 상대로 잘하네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거 승리하면 4승입니다 와. 4승 버페 G2 너무 잘하네요 정말 와 대단합니다 네, 그야말로 여유 있는 모습이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GG! 아드한테 이렇게 궁극기에 걸려서 죽는 모습 참 안쓰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G2 쪽으로 완전히 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G2였습니다. 23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딜그래프도 역시 아리다. 자 그러면 OP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누굽니까? 아마 야 얀코스 선수입니다. 제주는 캡스가 부린 것 같은데.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네,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맞집을 맞집을 잘 찾는 것도 실력이죠. 아유 그 첫 번째 킬 연막탄 없었으면 킬 못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데미지가. 이것도 와. 그렇고. 진짜 그냥 샷건 그대로 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실제로 뭐 10봉 오면은 충분히 제 역할 해줬습니다. 제 역할 이상을 해줬죠. 사실 뭐 다 했죠. 여기서도 아니 그러니까 데미지가 너무 세니까 그렇죠?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네. 가늠이 안 돼요. 여기서도 사실 이전에 얀코스 선수가 그 유체와 전멸을 빼줬기 때문에 저렇게 잡을 수 있었던 각이 나왔던 거고요. 진짜 한 콤보죠, 그냥. 맞습니다. 23분 만에 빠르게 게임을 승리하며 럼블 스테이지 4승을 가져온 G2의 플래키드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벤픽부터 굉장히 특이한 조합을 가져왔는데요. 탑 베인의 블라디미르 세나 바텀 조합이 나왔습니다. G2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상대분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fourth win of the Rumble stage and today you know the opponents were bringing some spicy stuff starting from the get-go. You know, the draft was really interesting. You know, Vayne on top lane, Vladimir and Senna on the bottom lane. So how did G2 players kind of react to that draft? I mean, we were expecting some like kind of cheesy draft because if you look at the players' champion pool, they like to play a lot of cheesy stuff and counter stuff. So we were expecting something like that, like Vayne top or like something really spicy. But to be honest, they really caught me off guard. Like I think the Vladimir Senna like in lane, they really destroy us, and I actually inted a bit. So we kind of expected it, but I think they played it well as well. 네, 사실은 상대방의 이제 챔피언 폭을 보니 아무래도 이런 좀 특이 픽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탑 베인 같은 픽은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놀랐던 게 바로 블라디 세나 바텀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면서 라인전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내가 던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그런 새로운 특이 픽 조합을 굉장히 잘 플레이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 MSI 메타가 정말 싸움이 많이 나는 한타와 교전 중심의 메타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G2가 이렇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nd right now, I think it's the MSI meta is all about skirmish and team fights. So, do you think that's the reason why G2 is popping off right now? I mean, I think the main reason why we're popping off, I think, is our drafting. I think we're like drafting really well, and yeah, I think I would say as well, our early games are starting to get better. But I think our team fights was always our strongest point. I think me, BB, and every single player of the team is insane on team fights. So I think mostly, I think draft and team fights is why are we that strong. 네, 사실은 G2가 지금 이렇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뱀픽인 것 같다고 합니다. 뱀픽이 굉장히 좋고 또 최근 들어서 또 경기 초반의 흐름도 많이 개선한 덕분에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한타는 언제나 G2의 최고의 강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비 선수부터 시작해서 플래키드 선수 모든 다섯 선수가 정말 좋은 한타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좋은 뱀픽과 좋은 한타력을 덕분에 지금 좋은 MSI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플래키드 선수는 항상 경기가 끝나고 또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에너제틱한 모습이 또 굉장한 화제인데요. 마지막으로 뭐 선수분들께 화이팅하자는 메시지나 본인의 에너지를 좀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To close out the interview, I always saw you full of energy on stage, you know, having a lot of ceremony after games. So
I mean, just enjoy this moment, you know, take your time. And is there any message for the players, fans, whatever you want to do? Okay. I mean, like right now, I don't feel that happy because I think I kind of let down my team. I think I played like really, really bad, which happens. It's not like I'm really sad, but of course, I don't like to play bad. But to all the fans and to all the people that are cheering for us, I would just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guys. As well, the crowd here in Korea is really insane, and it's really hyped to play in front of so many people. So to all the people that are cheering for us, I would just like to say thank you all, guys, and see you! 네, 우선은 지금은 사실은 방금 경기력에 매우 불만족스러웠고 아쉬워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지금 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히려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또 한국에 계신 정말 많은 팬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큰 열기와 함성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플래키드 선수였습니다. Gracias. Thank you.